하이스트 에이린 연구소와 옴니어스 AI가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 데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드로그 앤 드롭만으로 손쉽게 모델의 의상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예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의 이미지와 예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옷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하얀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의상 같은 경우에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하얀 배경의 옷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인물 모델 중에서 인물을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 위에 인물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인물에게 이제 입혀보고 싶은 옷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을 세 번째 옷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인물이 지금은 이제 이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 하얀색 나시 같은 옷으로 바꿔 입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로 내려보면 여기 트라이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25초에 걸려서 다른 옷으로 착용한 모습을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이미지를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 회색 부분을 사람의 상체로 인식을 했고 이 상체로 인식한 부분에 이제 이 하얀 옷을 입힌 것을 이 아래로 내려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물의 옷이 핑크에서 이렇게 하얀색 나시로 바꿔서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여기 다운로드를 해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인물이 이제 하얀색 나시 옷으로 갈아입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원본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핑크색 나시 옷에서 하얀색 나시 옷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게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 좀 뭔가 디테일이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얼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선명하지 않게 출력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인물을 한번 선택을 해서 옷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니까 윌 스미스가 있고요. 클릭을 하고 한번 윌 스미스한테 이 나시 옷을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아래로 내려가서 트라이 온을 클릭. 그러면 다시 여기 인공지능 데모 사이트에서 합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윌 스미스 이 부분을 이제 윌 스미스의 상체로 인식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이 하얀 옷을 입혔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으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도 한번 다운로드해서 좀 더 전체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윌 스미스의 모습을 이제 출력을 해줬는데요. 이 원본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여성의 모습에 이 나시를 넣을 때랑 다르게 윌 스미스에다가 넣었을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자가 입었던 옷은 나시티였죠? 근데 이 윌 스미스가 입고 있는 옷은 이렇게 정장이기도 하고 이 상체의 모습이 좀 더 이렇게 덩치가 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에서 이런 식으로 좀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윌 스미스한테 어울릴만한 옷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 스미스 이미지를 다시 한번 클릭하고 이번엔 좀 긴 팔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판단했고 과연 이 정장 입은 윌 스미스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윌 스미스를 표현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정장에 입은 모습이 이렇게 네 번째 이미지로 변경이 됐는데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남기는 하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수정을 했다는 것을 모르고 본다면 얼핏 사람들이 착각을 할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미드저니로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그려봤고요. 이 모습을 한번 수정을 이 모습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서 이 이미지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그리고 다시 데모 사이트로 넘어가서 여기다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 이렇게 미드저니로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그린 이미지를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어울릴만한 눕기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서 한번 이런 티셔츠를 입혀서 이렇게 하얀 티셔츠를 입혀서 구찌 티셔츠를 입혀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여기 트라이온을 클릭. 약 30초가 걸려서
구찌 옷을 입은 구찌 티셔츠를 입은 일론 머스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좀 더 크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찌 옷을 입은 일론 머스크가 탄생을 했고요. 약간 이렇게 뭔가 합성을 한 듯한 티가 굉장히 좀 많이 나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여기 원본 이미지에는 구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상한 글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X표를 다시 치고 여기다가 한번 아이언맨 슈트를 미드저니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아이언맨 슈트를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클릭해서 아이언맨 슈트. 과연 이 이미지가 두 개가 합성이 어떻게 될지 트라이온. 자, 여기 부분만 이제 또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합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아이언맨 얼굴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얼굴도 같이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출력을 할 줄 알았는데 아이언맨 갑옷만 따로 이렇게 몸에다가 이 회색 부분으로 칠한 부분에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회색 부분을 칠한 부분에 아이언맨 슈트만 또 따로 입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좀 더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의 모습에 아이언맨 슈트가 입혀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약간 이렇게 좀 합성의 티는 나긴 하는데요. 이미지 업로드만으로 이렇게 쉽게 의상을 교체할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 사이트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직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남기는 하는데요. 아직은 합성의 느낌이 나고 어색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인공지능 데모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주 간편하게 이미지 업로드만으로 모델의 의상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정교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이트의 주소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남겨놓은 현재 데모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니 다양한 사진들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